잠시 후 레드캅스의 뮤직 이민정의 시크릿 스타일 다이어리 제4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패셔니스타상을 수상하며 레드카펫의 새로운 여신으로 떠오른 이민정. 스타일쇼 필이 시상식을 위한 그녀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따라가봤다. 여배우의 은밀한 시상식 준비 과정 현장으로 고고! 시상식 4시간 전 레드카펫의 뮤즈로 변신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인 이민정. 국내 최대 시상식에 참여하게 된 그녀에게 소감을 물어봤다. 그러면 당연히 떨리죠. 상의 여부에 따라 관계없이 그냥 시상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시상식을 위한 저희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민정 씨가 만나요. 저는 편하게 심사숙고 끝에 고른 드레스와 시상식장으로 데려다준 행운의 구두, 블링블링한 액세서리들이 그녀를 기다리는데, 러블리함이 물씬 풍기는 핫핑크 드레스를 선택한 그녀. 액세서리도 준비 완료. 근데 뭐가 좀 허전했던 걸까? 트러치 주고 트러치 다 들어가봐. 이거 하지 왜? 시상식 패션의 완성은 뭐니 뭐니 해도 드레스와 클러치의 컬러 조합. 나쁘진 않아요. 얘는 이제 우리는 되게 예쁘다고 이해하는데 남자들이 예쁘다고 같아. 모두에게 예뻐 보일 핑크 클러치를 선택하니 모든 스타일링 완료. 핫핑크 드레스의 러블리함을 뽐내며 마지막 사진 촬영을 마치고 그녀가 스타일쇼 필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도움 들어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두 개요. 47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4시간 전 긴박했던 여배우의 스타일링 과정, 이민정의 솔직하고 비밀스러운 모습들을 만날 수 있던 시간이었는데, 이민정의 시크릿 스타일 다이어리.